지난 시간에 너무 급격하게 AI의 전체를 그 아웃라인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데이터 얘기로 갔고, 그 데이터는 결국 알고 보면은 이 세상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가 네 종류다. 하나는 이미지고, 하나는 뭐책 같은 이제 그런 정보, 그다 데이터죠. 텍스트고, 하나는 사운드고, 하나는 넘버다. 뉴메리컬하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접하는 거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말로 하거나 이런 또 읽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네 가지 종류인데, 이네 가지 종류가 모두가 하여튼 이렇게 그 뉴메리컬, 넘버의 어떤 숫자의 띠로 이렇게 벡터라이즈 될수 있다. 막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몰라, 내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갑자기 들어간 것 같아서 더 차근차근하게 이 수학의 문제부터 다시 글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AI가 다루는 게 데이터니까 뭐 크게 네 가지, 뭐 다섯, 대여섯 가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일단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AI라고 했을 때그 AI를 뭐 우리는 뭐큰 마법상자나 아니면 뭐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겁내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배웠던 이게 함수에 불과하다는 거. AI 자체가 함수에 불과하다. 함수의 개념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함수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게 함수가 되고 어떤 게 함수가 안 되고 이런 막 시험을 쳤는데 정작 함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함수에 대해서 또렷하게 아니면 뭐 제대로 이해했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 함수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돼? 펑션입니다. 아, 펑션이요? 네. 컨스턴트가 아니고, 펑션. 컨스턴트는 상수. 상수고, 네. 펑션, 함수. 그리고 아마 이 함수를 이게 함수라는 이제 중국어가 이게 아마 그 사운드를 차용해서 한 거일 겁니다. 함수는 한문으로는 함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죠? 숫자는 숫자인가, 이게? 함수. 네. 상자 함자죠, 이게. 근데 함수가 뭐예요? 그 이게 이제 나는 아직 전혀 모르거든, 수학의 ABC를. 뜻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제 AI 이야기는 좀 하지 맙시다. 지금 이제 함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상자가 되어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한다는 측면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펑션, 기능이 있는 상자? 네, 기능이 있는 상자. 근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라고 할때 함수를 제일 이제 쉽게 뭐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함수는 어떤 입출력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출력 관계가. 그래서 어떤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함수를 통해서 출력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기능을 하든 기능을 한다는 말 자체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그러니까 함수는 어떤 그러니까 입출력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요. 그 입력이 그대로 다시 똑같은 형태로 나올 거면 출력이란 말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변화가 있고, 그럼 이걸 무조건 이걸 이런 것들을 다 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숫자적인 함수를 생각하면 2가 예를 들어서 2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곱하기 3 해가지고 하면 6이 되죠. 그럼 요 자체가 함수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입력이 2가 되고 출력이 6이 된다. 그럼 요 안에 이제 우리 말로써 곱하기 3을 하라. 곱하기 3을 하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곱하기 3하고 3을 하고 2를 더하라.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고 2를 더하란데 그럼 여기다 6을 넣어봅시다. 곱하기 3을 하면 6, 3, 18하고 2를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20. 예. 그럼 만약 7을 더하면
23 나오는 거죠. 왜 이게 그냥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막 제곱을 하는 걸 넣을 수도 있고 뭐 삼각함수를 넣을 수도 있고 뭐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요 명령치 그 상자 안에 있는 네. 명령 체계가 뭐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까지 넣을 수 있냐면 이걸 이 정의를 이제 요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가는데 변화가 있기만 하면 이걸 뭐 변화 무변화도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확대를 뭐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뭐가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간다. 우리 아침에 입력하죠 입력. 변화시키고 출력하잖아요. 대표적인 함수죠. 그 기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상관없는, 우린 몰라도 되는 거죠. 이 껍데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기능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기능을 뭐 우리가 똥 사는 게 기능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어떤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인 함수죠. 요게 입력이고 밟는 것도 입력이고 출력은 차가 어디로 어떤 속도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출력인 거죠. 그래서 그게 그 기능을 하도록 그 안에 엄청난 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한 거야 우리 뭐 곱하기 2를 하라 이런 거지만 복잡한 거야 뭐 하고 이 안에 뭐 온갖 걸 때려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건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수학에서 곱하기 2를 하라 수학에서 함수라는 말은 왜 나와? 왜 우리가 중학교 때 함수라는 말을 왜 배웠어? 그 제가 더듬어 보면요. 왜 그걸 배웠는지 모르고 저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안 가르쳐줘 사실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배웠는지가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배운지도 모르니까 이게 중요하고 재밌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걸 왜 함수를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요 함수 안에 AI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죠. AI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모든 AI는 입출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을 하는 게 AI구나. 그 대표적으로 아시는 AI 몇 개를 좀 예를 들어보세요. 그럼 그게 입출력으로 돼 있나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뭐 AI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AI 뭐 그거 자율주행이 뭐 윤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뭐 이런 건데 그 입력으로 뭐가 들어올까요? 입출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AI 자율주행이 우리가 AI다 그리고 AI가 함수다 이러면 입력으로 뭐가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오죠? 어디까지 가라? 무사고로 가라? 아니죠. 그런 거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는데 입력으로 카메라가 달려있죠 전부 다. 카메라와 센서 같은 것들이 다 달려있죠. 카메라만으로 움직이는 AI, 좀 간단한 AI라고, 자율주행이라고 칩시다. 그럼 카메라로 해서 순간순간순간 영상을 봤죠. 이미지를 봤죠.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디로 가라 이런 게 나오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자율주행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알파고가 봅시다. 알파고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바둑판인데 현재의 상태가 이미지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재의 상태. 이게 이미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숫자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현재의 상태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수가 출력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태 이건데 어디에 그 다음 뜨면 되냐. 이거 뱉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딴 거 없죠. 요거 지금 딱 이런 상태야. 앞에 어떻게 던지는지 상관없어. 이 상태야. 뭘 뚫까? 그럼 AI가 뱉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입출력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거를 누가 받아쓰기를 다 해준다 칩시다. 지금은 사람이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받아쓰기를 다 자동으로 해주는 비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들어갈 거야? 입력으로? 아, 사운드가 들어가요. 사운드가 들어가서 텍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예? 그게 이건 변화된 거란 말이지. 변화된 거죠.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 이게 함수의 한 형태가 AI인 거죠. 그리고 만약 입력이 텍스트라고 해봅시다. 입력이 텍스트고 출력이 사운드다. 그럼 뭐죠? 우리가 글자를 쳐서 소리가 나오면 음성 합성인 거죠. 음성 합성. 우리 뭐 연예인 목소리 막 만들어내.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누가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요즘 그 인공지능으로 그거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재미있게. 손석희 목소리로 AI가 들어있다. 그럼 손석희가 JTBC 뉴스 손석희입니다. 이렇게 만약 쓰면 손석희 목소리고 진짜 헷갈리는 실제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걸 음성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창의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위기 재난 경보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내가 입력으로 뭘 받을까? 출력으로는 그냥 지금 위기다. 아니면 위기 아니다. 이런 것만 뱉어 주는 이제 간단한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입력으로 내가 뭐 여러 가지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신문들 오늘자 신문들을 다 입력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텍스트가 되는 거죠. 텍스트가 들어가서 그냥 뭐 위기냐 아니냐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해보면요. AI는 함수다. 근데 함수는 아까 이야기를 하기를 반드시 입출력에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페어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뭐일 때, 뭐, 뭐일 때, 뭐, 뭐일 때, 뭐. 뭐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함수는 뭐일 때, 뭐, 뭐일 때, 뭐, 뭐일 때, 뭐. 이 AI는 어느 기능을, 그, 펑션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모든 사람처럼 모든 펑션을 다 하지는 않는 거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AI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부분 이제 요소별로 그 방향으로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모든 게 그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거를 처리하는데 그런 멀티한 기능이 현재는 AI에 없는 거지. 그런 함수는 아닌 거지. 더 단순한 함수. 그렇죠. 이제 요소별로. 이제 시각처리라든지 뭐 아니면 네. 어떤 태스크별로 이렇게 하나 다 쪼개서 만드는 건 거죠. 쪼개서 만드는. 예.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용언하겠지만은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겠죠. 그걸 점점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예. 뭐 하나하나 요소들도 사실은 성능들이 그렇게 막 그 사람에 비하면 생각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막 겁을 사실은 이제 이 AI가 그럼 과연 뭐냐? 안에 들어있는 AI를 뭐, 과연 뭐냐? 이게 함수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겁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속을 우리가 뜯어볼 겁니다. 이거를. 이게 뭔지를 뜯어볼 거고요. 앞으로 그걸 강의를 한단 말이지? 이거 다음 시간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준비해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뜯어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모습으로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이 내부가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AI 강의들이 많이 시중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디 교수고 뭐 전문가 AI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 AI 재밌는 것들 막 소개해주고 미래가 어떻네 이런 이야기 해주고 뭐 윤리가 어떻네 법이 어떻네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가버려요. 요거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무슨 우리 인문학자들은 와 그 막 영화 터미네이터 이런 생각하면서 와 뭐 이제 알파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파고가 나오겠네 이런 막 걱정하는 거죠. 이 안에 내부를 뜯어보면 그 걱정을 할 만도 하지만 알고 걱정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걱정하는 건 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알고 걱정하자 이거지. 알고 걱정하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면 요 부분에 들어가는 입력의 내용들, 요 부분에 들어가는 출력의 내용들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죠. 왜 첫째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라는 걸 배운 거를 배운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AI의 입출력이 데이터인 거죠. 다 뭐 아까 사운드도 들어갔고 텍스트도 들어갔고 이미지도 들어갔고 그냥 숫자도 들어갔고 다 한 거죠. 그래서 AI의 입출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재료가 되는 거죠. 그 재료가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고 입출력이 다 데이터란 말이지? 네.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네. 그 형태를 알아야지 AI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첫째 시간에는 데이터 이야기를 먼저 한 거죠. 그 입력 데이터가 변화해서 출력 데이터가 된 거지? 네, 그렇습니다. 입력시킨 것에 한해서 네. 이 AI의 펑션에 의해서 출력 데이터가 나온 거지? 네. 그 다음 시간 할 걸 잠깐 맛보기를 보여주면 가장 간단한 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함수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 선생님 이거는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는 뭐야? 이거 x는 곱하기라는 거야? 이거 다 아시죠? 선생님은 중학교 수학 아닌데. 난 중학교 때도 수학을 안 했어. y 이거를 요 이제 이게 이게 뭐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는데요. 요 x가 입력이고. 입력이요? 예, 입력을 우리가 이제 노테이션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 x를 우리는 입력이라고 하자. y는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자. 아, 출력이고. 딱 이게 그냥 뭐 여기 a 여기 알파가 될 수 있고 이게 베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규정을 짓고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력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함수를 이야기할 때 뭐를 입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2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a를 곱하고 그다음에 b를 더해서 나오는 게 출력이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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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야. 뭐를 곱해? 이건 곱하는 거예요? 요거 관계는? 예. 그러니까 요 이제 A하고 B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하고 뭐 6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입력을 우리가 2라는 입력을 넣읍시다. 출력이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기 관계야? 아, 요거는 곱하기 관계. 아, 곱하기. 예. 아, 그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점을 찍지 않아도 되는 거야? 점을 안 찍어도 됩니다. 요새는 안 찍어도 돼. 그리고 이거는 X야? 요거는 그냥 X. X. 네. AX 플러스 B. 네. 그거 이제 이해가 됐어. 예. 그리고 X는 늘 입력이고 Y는 늘 출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함수. 그러니까 이 Y는,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제일 간단한 함수입니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는 걸로 이 세상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곱해서 확 느리고 조금 더해서 이제 조금 해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십니다. 그 두 개가 change를 하는 그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이게. 아, change를 하는? 이게 네, 나누기는 안 돼? 나누기로 하면 안 돼? 나누기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3을, 3으로 나눈다는 말은 3분의 1 곱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는 곱하기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를 3으로 곱하라 이러면 3x 하면 되고 x를 3으로 나누어라 하면 3분의 1 곱하기 x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 곱하기는 같은 거라서 나누기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말고 빼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 더하기로 다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빼기를 하고 싶으면 나 마이너스 6을 더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빼기 6을 한 거나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6을 더하라? 네. 빼는 거예요? 네. 어드벤처.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A 곱하기 X하고 B의 형태로 출력 y를 내라. 입력이 뭐가 들어가면 여기 조금 곱해 뭔가를 곱해서 바꾸고 뭔가를 더해서 바꾸어라. 그래서 출력을 y로 뱉어라. 이게 이제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가장 간단한 함수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y는 2x 곱하기고요. 빼기 3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함수인 거죠, 함수. 그럼 이게 그러면 여기 어떤 함에 들어가서 곱하기
2 곱하기 2하고 빼기 3 하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입력에다가 X가 들어가는 X가 뭐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든지. 뭐든지 들어가고. 그러면 뭐 1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뭐 이것도 사실은 인공지능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간단한 것도 어떤 입력을 넣어서 이게 그 어떤 숫자든지 넣으면 요거 해주는 인공지능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공지능이 뭐 딱히 거창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역할만 해내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요 AI에는 뭐 우리 이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함수 뭐 이렇게 간단한 게 함수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게 들어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요게 들어있습니다, 사실. 요게 어떻게 많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들어있는 거지. 그만큼 쉽게. 이게 들어있는 거죠, 요게. 예. 대박이죠, 대박. 근데 그 알파고도 이런 거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해? 그게 왜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수를 변형시킨다고 할 때, 곱해가지고 빼는 게 제일 좋아? 아,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좋아? 곱하고 더하는 게 제일, 이걸 선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곱하고 더했을 때, 아, 이거 어떻게. 모든 변화를 가장 단순하게 추격하면 저렇게 되는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단순이란 말보다 더 와닿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게 가장 단순한 단순한 형식을 가장 단순한 형태의 숫자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수로 변했다. 그리고 또 어떤 수도 어떤 수로 변했다. 여러 가지 세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라 할때 여기를 가장 단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일로 가는 그 변화를 잡아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어 곱과 합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제일 간단하죠. 예. 어느 정도로 이제 스케일링을 시키고 스케일링을 뻥튀기를 시키고 곱을 하면 스케일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확 스케일링 시키고 거기다가 또 얼마를 더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지간한 거는 다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제 조금 뒤에 지금 여기서 나오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나중에 이게 이제 선형이라는 건데요. 리니어라는 건데요. 이거를 잠깐만요. 여기도 뭐야? 이게 y는 ax 플러스 b는 이거를 그래프로 만약 표현을 하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걸 x축이라고 이걸 y축이라고 한다면요. 여기 x축을 x에다 입력을 뭐든지 넣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x에다 입력을 넣었을 때 어딘가에 이렇게 출력이 나오겠죠. 만약 여기 뭐 10이다. 그러면 뭔가 점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걸 다 연결을 했을 때요 형태는 반드시 선을 가집니다. 예. 반드시 선을 가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게 뭐든지 x에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그뭐 넣었을 때뭐뭐 넣었을 때뭐뭐 넣었을 때뭐 넣었을 때다 연결을 해보면 반드시 선을 가집니다. 선이라는 게, 리니어 이제 라인의 이제 형용사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이라는 걸 벗어나면, 선이라는 건다 상당히 이게 통제되어 있는, constrained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선을 벗어나면 너무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 공간에서 이렇게도 될수 있고. 요렇게도 될수 있고. 이게,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게 무한한 자유도가 생기는 거죠. 선으로 한 순간은, 선이라고 이야기한 순간은 요 형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요 형태만. 예. 그러니까 선이 주는 혜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선형이 주는 형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이, 요, 이제,
그래프상에서 반드시 이제 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저거를 이제 왜 저거를 쓰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x 입력 입출력 관계, 함수는 입출력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만약 입력을 우리가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봅시다. 누군가의 IQ가 그 사람의 수학 점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자, 한 사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학 뭐 IQ가 100이다. 그리고 그 친구의 수학 점수가 70점이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의 이제 IQ가 30이다. 어이, 90점이다. 95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IQ가 90이다. 훅 떨어졌네. 65다.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이렇게 해서 한 반에 한 뭐 60명의 친구가 데이터로 모여졌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거를 입력, 이거를 출력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다 요 덩어리 x와 입출력을 100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이라고 했을 때 여기 170 해가지고 한 점, 130에 뭐 95, 그 다음에 90에 65,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점을 나타낼 수 있죠. 이 점을 한 반에 있는 60명을 다 해가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예쁘게 당연히 선은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요런 비스무리한 거, 요런 선으로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이 선으로 해놓으면 이거 y는 무슨 x 뭐 ax 곱하기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어떤 입력을 더했을 때 어떤 출력이 이제 나오는 게 되겠죠. 이게 선으로. 근데 이게 선으로 내가 만약하지 않고 훨씬 더 복잡한 뭔가를, 왜 하필이면 ax 플러스 b냐, 더 복잡한 걸 뭔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막 구부러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유도를 안 주겠다. 왜냐하면 이걸로 그냥 선의 국한에서만 해서 A하고 B값을 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또 더 나올 거니까요. 이 정도까지.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예. 다음 시간에 다시 하고. 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선형으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그렇죠. 단순화. 이게 뭐가 이렇게 프레딕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가? 뭐 예측이 가능해서 그런가? 선은? 선 자체가 곡선 자체도 예측은 가능하죠. 뭐가 들어가면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이 함수가 최소한도로 단순화되는 거죠. 단순화되는 게 중요하니까. 복잡해지면 큰일 납니다. 컴퓨터도 못 풉니다. 단순화돼야지 컴퓨터가 풀 수 있어요. 하여튼 그 단순한 게 아름답다, 네, 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네, 그게 저 뭐 물리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니까 컴퓨터나 인공지능도 가장 단순한 함수에서 아름답게 뭔가 변화를 처리하고 있다. 네, 오늘 요약하면 이제 함수는 이제 변화 입출력 관계에 이제 변화를 처리하는 그거고요. AI도 함수의 한 종류고, 그 다음에 함수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함수가 선형 함수로서 y는 ax 플러스 b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AI 속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하더라.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고 조금 더 다음 시간부터 더 재미있고 진진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